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매주 목요일 이 시간대에 저희가는 이곳에서 언론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편에 유성수 변호사님의 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한편에 유성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아일보 앞에 모였습니다. 사실 이 목소리가 동아일보 앞에 전해지기를 바라지만 그동안 우리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앞에서 보도를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동아일보를 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지만큼 외면하기 급급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지 재검표를 실시했다는 그 단독기사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아일보 기자님께 이 본질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검표를 하겠다는 것은 단지 대법원의 이야기일 뿐이고 공식적으로 소송 대리인들에게 언론 비위를 통제하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아일보가 보도한 그 내용은 실제 대법원이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라거나 여러 건이 진행되어서 그 절차를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시일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법원을 하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지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불과한 재법들을 실시하겠다고 한 것을 마치 단독보도인 것처럼 어떤 특정한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탈하고 여론을 호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실제 재법들과 실시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요건이 있습니다. 재법관은 이전에 단순 대수 방식으로 이루어진 재법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전혀 아닙니다. 대수 방식에 의한 재법들은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재검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주장을 반영하거나 우리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재검표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마치 대법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엄청난 증정이 있느냐 보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보도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입니다. 동아일보에 그동안 우리가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동아일보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는 3월 15일 총선이 이루어진 이래로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다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사실들을 많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이 재검표를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마치 단독이고 엄청난 특수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이 재검표를 하는 것이 엄청난 요구를 들어온 것입니까? 자, 대법원이 재검표를 하지 않고 마치 소송을 그냥 뭉개고 있으면은 그것을 대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자, 선거 무효 소송에 있어서 전체적인 선거가 무효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동아일보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동아일보가 진정한 언론이라면 진정으로 국민의 권을 행사한 선거에 있어서 이 무효 원인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시지 않은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국민의 권을 행사한 선거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런 식의 보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하는 것이 어떻게 엄청난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재검표 요구조차도 현재까지도 소송 대리인단, 저를 포함한 소송 대리인단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선고도 온 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고가 이루어진 이래로 그리고 또 소송 대기가 이루어진 이래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검표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한 검증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순 대수식 재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만을 검증하더라도 재검표는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선거인 명부에
실제로 투표한 사람이 주제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허위로 투표한 사람이 주제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누구인지 투표를 행사했냐는 오히려 구체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대부분이 재검표를 한다고 한 것이 공식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떠한 식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언급도 없이 그러한 의견이 있다. 그래서 재검표가 이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잠자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독 보도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실을 검증한 부분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언론인들이 어떠한 양심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까? 기자라면 모름지기 대법원이 받아쓰는,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내용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바로 대법원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 아니면 객관적인 검증, 감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에 기반한, 그에 기초적인 전제가 되는 대법원에 대해서도 아직도 미루고 있는데, 이러한 반면만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동아일보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동아일보는 지금 이 보장선거, 그리고 선거 의혹, 그리고 선거 무효소송 제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십시오. 재검표를 이루는 것이, 재검표를 하는 것이 선거 무효소송에 우리들의 어떠한 주장을 검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단순 120 검증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의 주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심층적인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사실들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언론으로서 어떠한 취지를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우리의 주장이 어떠한 것인지, 국민들이, 자주의 국민들이 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이라든가 위법 사실, 공정하지 못한 투표의 실행 사실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기자들이 어떠한 머리로, 어떠한 보도를 쓸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아일보가 며칠 전에 보도한 대법관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는 그런 식의 기사는 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쓸 것이라면 지나가는 누군가라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대법관이 이런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대법관은 우리들의 주장할 수 있는 검증을 실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보도한 게 없이 대법관을 필수할 것이다 라고만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부역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어떠한 때를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17일간으로 본인들의 돈을 거둬서,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소송은 모름지기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재판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법원이 재판을 수고받고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거의 다 법원일 수 있겠습니까? 기자가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을 받아쓰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을 받아쓰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사실 왜곡에 시달리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쓴다면 그게 무슨 기자입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동아일보. 자, 침묵한다면 다음 차례는 당신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 TV의 도서관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TV 조신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땡볕에서 많은 국민들이 동아일보에 모여있습니다. 이때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돌면서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혀달라는 그런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드디어 동아일보도 찾게 되었습니다. 동아일보의 역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일보와 다를 바 없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일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니 어릴 때 소년 동화라는 그런 책자를 보고, 그런 어린이 신문을 보고
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는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 TV를 켜면 채널A나 TV조선만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국민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이라고 한다면 조중동이라고 해서 동아일보가 항상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동아일보 기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정한 보수, 진정한 우파의 언론지의 역할을 다 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부정선거를 명백한 사전선거의 조작인 부정선거를 밝혀달라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수리하면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응답이라고 하듯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많은 그런 기사를 내었고 특히 중앙일보는 여러 가지 특조를 내면서 부여에서 그리고 투표지에 대한 의혹들 여러 가지의 부정선거에 대한 특정 기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동아일보는 그런 기사를 내지 않다가 이제 기사 하나 내놓게 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저희들이 시위를 안 한다고 삐진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사람이 죽으라고 경제가 망하는 것만이 국가가 망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주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무너져가는 국가 존망의 정말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눈을 뜨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또 다시 출근을 하고 평범하게 다 차를 타고 평범하게 외출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국가의 정체성을 올바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이 나라 정치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지에 국민의 의지를 국가에 전달하는 수단이 선거가 완전히 지금 조작이 되고 파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동아일보 기자님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일반인들조차도 각종 언론, 각종 유튜브나 그리고 변호사님들 그리고 세계의 저명한 교수, 박사님들이 부정선거임을 명백히 잘 밝혀주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자님들은 아마 정보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아일보는 대부분이 재검토를 빨리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단 저희 국민들은 이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애쓰고 또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많은 애국 시민들은 동아일보 이 기사에 일단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부정선거 기사를 하나도 내놓지 않다가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재검표라고 얘기했지 이번이 이전 선거의 재검표와 어떤 점이 다른지는 전혀 내용이 기사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검표는 감히 재검토라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때까지 숫자만 체크를 해보는 그런 재검표와 차원의 다른 그런 재검표가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비롯해서 서버 그리고 QR코드, 심지어는 이 투표지가 진짜로 투표를 했는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투표를 했는지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번 그 박주영 변호사가 찾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우표 투표에서도 수십만 표, 수백만 표가 이상한 곳으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수십 명이 엉뚱하고 그리고 현지에 우표 투표, 관외 투표에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엉망진창인 그런 이번 투표가 진행됐다는 것을 이제는 지나가는 개가 올 정도로 전부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이라고 지칭하는 조중동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 먼저 알고 있는 국민들도 정말 일상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와서 그 놀라운 현실과 그 사실을 경험을 금치 않고 지금 뛰쳐나온 것입니다. 근데 다른 일반 국민도 단지 일상에 바빠서 이런 정보를 찾아볼 시간이 없을 뿐이지 만약에 조중동 그런 언론에서 그리고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채널A에서라도 이런 내용을 상세히 밝혀준다면 바쁜 국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정부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운동에 모두 동참할 것입니다. 언론사나 물음직이 시청률이나 구독률을 가지고 먹고 사는 곳이 아닙니까? 조선일보의 구독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동아일보가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이 대법원이 보도자료라고 뿌려준 것 같은 중앙선거위가 보도자료라고 뿌려준 것 같은 이런 이상한 기사를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뽀록뽀록해서 인문사처럼 따라오는 그런 기사가 아니고 진정한 부정선거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은 10% 이상 끌어올리고 통합당은 10% 이상 따라오는 이런 엄청난 대규모 저작을 진실을 파헤쳐서 보도한다면 동아일보의 구독률과 그리고 채널A의 시청률은 최고의 치솟을 것이라고 정말 국민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작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많은 부정선거를 파헤친 전문가들이 그리고 컴퓨터 공학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시대는 첨단 장비로 더욱더 조작이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도 수개표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이런 선진국의 추세를 역행하면서 점점 더 전자식, 점점 더 첨단, 그리고 점점 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계에 의지하는 컴퓨터에 의지하는 그런 개표 프로그램을, 개표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개표 시스템, 개표 기계를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더니 다른 나라들이 주변 그 투표 시스템을, 개표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수입할 그 국가들이 부정선거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기 이를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수출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대회에 중국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많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출한 전자대표기가 악영이 된 그런 국가를 보더라도 중국의 1대1로 그 라인에 그 중국의 야력에 포함된 국가들이라는 사실이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미국이 총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에 도대체 외국의 개입이 왜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거의 이길 수 있었던 그 6.25 전쟁에서 북한에서 엄청난 인민군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수십만 군인을 또 미국 군인도 10만 명 넘는 그런 군인들이 다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부산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럴 때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도와줘서 우리가 다시 복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을 잊으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는 세계 인류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데 그 중국이 우리나라를 군사화를 목적으로 지금 경제뿐 아니고 문화뿐 아니고 정치,
선거 시스템으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과 칼로 전쟁할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지금 컴퓨터 시스템으로 부정선거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오히려 중국의 치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혁명은 미국도 이 그 미국 자체의 그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중국이 개입하는 우편투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번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서도 대규모 전산 조작이 그 핵심이지만 우편투표의 조작도 상당히 크기에 미국에서 이것을 분명히 주시하고 있고, 국제선거조사단을 비롯해서 모든 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지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부정선거를 발표한 미대 교수가 이때까지 8개국의 부정선거를 이야기했는데 모든 것이 어떤 것은 기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했지만 또 어떤 것은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기울여가지고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했지만 8개 모든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결국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무조건 밝혀지고야 말고 많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 역사에 그리고 절대 지워지지 않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서버에 마치 좋은 글씨가 새겨지듯이 모래 문신이 새겨지듯이 우리나라의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부정선거의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이 수치 데이터가 대학생들의 교육용 데이터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데도 아직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직 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 국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언론들에서 구석구석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부정선거의 이 대규모 조작을 누구라도 쉽게 잘 조사하고 그리고 잘 풀어가지고 설명해주는 기사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기사를 내주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리며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동아일보 기자들이 혹시라도 식사를 나갔다 수업했는데 일단 수업은 나는 아니거든요. 자, 어디 있던 기자들 내려왔을 때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요즘 몇 번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팀에서도 보고 올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에다 동아일보 상단 상담 100주년 대담입니다. 조선일보 1년 차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이 청계광장 즉 이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동아일보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은 남다른 곳입니다. 그러한 동아일보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사를 내보내면 있어서 일부러 실드를 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류인간에게
지금 대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들이 지금 서초경찰서에 우리들의 집회가 매주 목요일이던 대법원앞 집회가 방이 된다. 우리들에 남아서 이번 선거 문제를 위한 공포를 해야 되고 공포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길래 지금까지 묵묵부답인지 대법원의 그 판사들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상 기자회견문을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아일보 사주를 비롯해서 있는 경영진 그리고 기자를 비롯한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아일보 또한 지난 2016년,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의혹만을 양산해내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동아일보도 이번 기회에 큰 결단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의 부정선거를 밝힘에 있어서 동아일보의 신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얻기 위한 그 첫 발언, 그 당시 탄핵 정국 당시의 보도를 바로잡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을 짓고 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묻겠습니다. 동아일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채널의 관계자 여러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선 3년을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처럼 교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아니면 문재인의 약속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라를 경험하니 마냥 신기해서 여러분들이 왜 언론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이토록 무능력하고 파렴치한 정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좌익 정치인들, 좌익 지도자급 중에서 그들 스스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만 터졌다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 아내가 있어. 내 보좌관이 있어. 내 비서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된 얘기를 꺼내기가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부역자들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해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동아일보는 그 언론사라는 존재 의미를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자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인이 되고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냄새나는 4.15 선거를 치른 후 70여 년간 합의하며 진행했던 국회의원은 온데간데 없이 일방적으로 상식밖의 법 제정에 붙이는 저들의 행태를 동아일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바탕한 언론 윤리와 진실 보도라는 언론인 본래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뭔 우리들은 대한민국 법이 만든 공직선거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곳 동아일보 앞에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역할을, 언론인 여러분들의 진야의 사명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언론인으로 그 동아일보 언론인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직시하도록 21대 총선이 도대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전문 기자들이 열심히 사실을 확인하여 기사화를 하려 할 때 데스크에서 자르지 마시기 부탁드리고자 곳을 찾았습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에는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직 분열은 모르다는 나이를 둔 변호사가 부산에서 대구에서 서울에까지 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불의에 망가진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로운 길에 동아일보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기꺼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사람, 불의에 쉽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인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이곳을 찾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아일보 언론인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언론인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바로 일본에 있는 조선일보 앞으로 가서 여덟 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안전한 기자회견을 위해서 애써주신 종로경찰서 정보관님 그리고 경비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이곳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